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자, 예, 또 재밌는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 교시는 우리 이번 주제는 출산장려금. 부영이 쏘아올린 1억 원짜리 공. 출산장려금 문제인데 이것 때문에 지금 세법이 바뀌게 생겼습니다. 직원들에게 1억씩 네. 출산 장려금을 주기로 했는데 그거 세금 다 떼면 줄려다 뭐 보니까 세금 떼고 나면 6천 몇백만 원 간다더라. 야, 출산 장려금인데 이런 데까지 세금 떼야 돼? 예. 라고 하는 의견과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지 뭐 돈에 꼬리표 있습니까? 세금은 내세요. 세금 내는 게 가장 큰 저출산 기여이자 네. 가장 훌륭한 기부입니다. 라는 의견이 맞붙다가 네. 세금 안 받는 쪽으로 분위기가 도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김상훈 네. 기자님? 맞습니다. 네. 네. 네, 세금을 안 본다, 안 준다, 안 내기로 됐다. 네, 설명 좀 해주십시오. 아, 네,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요즘 자주 하시는 민생 토론회 나와서 또 발표하신 거예요. 예. 지난번에 부영의 1억 출산 장려금 얘기 제가 자세히 전해드렸었잖아요. 예. 근데 그거 세금 줄여주겠다는 방안인 건데 골자는 뭐냐면 1억을 주든 얼마를 주든 기업이 직원이 출산한 후에 2년간 기업이 주는 출산 지원금은 전부 다 우리가 근로소득에 과세를 하지 않겠다. 비과세로 줄 수 있게 하겠다. 사실 그때 저희가 조금 전망을 해보면서 좀 말한 사람이 무색하긴 한데 그때 저희가 얘기했던 방안이 뭐 예를 들면 분할 납부 예? 혹은 분리과세 그게 아니라고 하면 부영이 요구한 것처럼 기부금으로 처리하는 방안 이런 것들까지만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전 이런 방안이 나올 거라고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저는 굉장히 파격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근데 근로소득에 비과세인데다가 사실 제한이 없잖아요. 예. 얼마를 주든 다 비과세를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예. 뭐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한 거라서 기재부가 조금 뭐랄까 신경을 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기재부가 이런 조금 정책을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는 거는 사실 저는 본 적이 없어가지고 여튼 예, 조금 자세히 설명을 일단 해주십시오. 네. 어떻게 하기로 한 거지? 뭐 잠깐 복습을 하자면 잠깐 슬라이드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난달에 부영이 2021년 이후에 출산한 직원에게 아이가 한 명당 1억씩 예. 그래서 총 70억 원을 출산 장려금을 줬는데 주고받더니 이렇더라는 거예요. 부영의 평균 임금이 6,160만 원쯤 되는데 네. 그래서 1억을 더했더니 세금을 4,562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내더라. 예. 그래서 그 1억에 대한 세금이 3,570만 원 정도가 되고 그러면 6,500점 통장에 찍히겠죠. 예. 근데 이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4대 보험료가 다 올라가잖아요. 근로 급여가 올라간 걸로 계산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계산을 조금 해 보니까 40만 원씩 더 내게 되더라고요. 예. 그러면 1년이면 500점 되니까 결국에 그 1억을 주더라도 그 근로자가 받는 금액은 실수령액은 6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됐던 겁니다. 이제 그래서 부영이 방법을 바꿨던 게 그러면 우리가 출산한 직원의 자녀에게 제3자 증여를 하겠다. 예. 그렇게 되면 증여세 10%만 떼니까 직원의 통장에는 9천만 원이 꼽히는 거고. 그렇지. 대신에 부영이 이거는 그 급여 근로소득으로 지급한 게 아니기 때문에 비용 처리가 안 돼서 여기에 대한 그렇지. 법인세를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법인세가 뭐 2,600만 원쯤 되는데 그래서 결국 전체 세부담이 3,600만 원이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주나 어쨌든 세금은 3,600만 원 정도가 날아가는 거고 받는 사람 내느냐 회사가 내느냐 그렇죠. 누가 내느냐 차이였던 거죠. 그래서 부영이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였죠. 뭐 저출산 문제라서 우리도 여기 관심이 많고 그래서 조금 공익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데 세금을 내가면서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냐. 그래서 이거 기부금 처리를 해주면 받는 사람도 세금 안 내고 우리도 세금 안 내고 그래서 사실 저는 뭐 최선의 방책이 이거일 줄 알았던 건데 예. 근데 그때 제가 기재부랑 그 통화를 해보기로는 그 분위기 자체가 기부금으로 쳐주는 것도 너무 과한 거다 이런 거였단 말이죠. 예? 근데 거기 한 발 더 나가서 아예 그냥 비과세를 다 해줘버리니까 그래서 당장에 뭐 이러저런 말들이 나오는 거죠. 일단 파격적이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비과세 근로소득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잠깐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복잡하긴 한데 뭐 이런 거예요. 실비 변상적 급여의 비과세 뭐 예를 들면 뭐 일직료 숙직료, 여비, 그다음에 연구 보조비, 연구 활동비. 그러니까 그런 건 비과세를 해줘요? 이런 건 비과세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예. 취재 수당, 뭐 기자들 받는 취재 수당도 비과세잖아요. 예. 이런 것들도 해주긴 해주지만, 그 뭐 예를 들면 숙직료,
이런 것들은 계속 이렇게 항구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받는 단발적인 수단 같은 거잖아요. 네. 근데 대신에 연구 보조 이런 것들은 계속 나가는 거니까 여기 보시면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에서만 비과세를 해준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취재비도 많이 주면은 비과세 안 해줘요. 그렇죠. 딱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생산직 근로자의 비과세, 여기도 생산직 근로자의 그 급여를 다 비과세해주는 게 아니라 뭐 근로수당을 비과세해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국외소 근로소득의 일정 부분.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입니다. 뭐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이라든지 육아휴직급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비과세를 해주기도 하고 예. 비과세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20만 원 이런 식으로 한도를 두는데 예. 여기는 그런 한도가 없이 얼마를 주든 간에 무조건 다 비과세를 해주겠다고 하니까 굉장히 파격적인 거죠. 그러면 제가 기업이에요. 근데 그럼 출산을 안, 그 출산 장려금이니까 하여튼 출산해야 뭐 주긴 줄 텐데 그렇죠. 2년 안에만 주면 돼요. 출산하고 그러면 내가 주는 월급은 다 이거 출산 장려금이야 라고 이렇게 주고 월급은 하나도 안 주고 조금만 주고 월급은 안 줄 수가 없죠. 월급 아주 조금만 주고 다 출산 장려금 명목으로 주면 네.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세금을 아끼려고 서로 꼼수로 부리자면 출산 실제로 출산은 해야 되겠죠. 네. 네. 그러나 이제 출산한 직원에게 출산 장려금은 주고 그 이후에 매우 저임금으로 일하도록 하자. 해도 니나 나나 결국은 세금은 아껴지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나한테도 좋고 너한테도 좋고 나는 월급 조금 줘서 좋고 너는 조금 받지만 어차피 세금 감안하면 결국은 갖거나 많이 받은 거니까 좋은 그런 스윗스팟이 있지 않겠니? 네. 사용자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근로자라고 하면 그걸 받을까요? 뭐 제가 생각하면 받지 않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애를 낳는다고 하는 건 언제 벌어질지 모를 이벤트고 네. 그 임금이라고 하는 건 계약으로 이렇게 나오는 건데 예. 그러면 내가 출산을 언제 할지 미리 계획을 세워놓고 그 사용자랑 같이 협상을 해서 나는 그럼 요것만 올릴게 나 출산할 때 이렇게 많이 줘 그걸 미리 하는 게 아니라 출산 장려금은 출산하고 난 다음에 주는 거니까 출산하신 이제 예를 들면 뭐 여직원분이겠죠? 그분과 이제 연봉 협상을 마침 하게 되면 저희 회사가 앞으로 연봉 뭐 3천만 원씩 4년 이렇게 계속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지 말고 출산 장려금 1억을 그냥 드리겠습니다. 네. 그 대신 뭐 월급을 받지 마십시오라든가 아니면 6천만 원 연봉인 분은 출산 장려금 1억을 드릴 테니 이제 3천만 원으로 계약합시다. 어차피 출산 장려금 1억을 뭐 3년이나 4년치로 쪼개면 그 돈이 그 돈이고 세금 감안하면 이익입니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네. 네. 그러면 결국은 급여 준 거면서 네. 출산 장려금을 줬다고 하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의 문제점은 출산 장려금을 비과세 해주는 취지는 잘 알겠어요. 네. 그리고 왜 그래 이래야 뭐 좀 기업들도 출산 장려금 줄 거 아니냐. 맞는 말인데 아무 제한이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 아무 제한 없는 제도를 가지고 이렇게 변칙으로 하고 저렇게 변칙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아진 거 아닐까? 그렇죠. 악용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예. 무궁무진하고 창발적인 아이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사실 이런 문제를 잡는 방법은 국세청이 아주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방법밖에 없긴 합니다. 근데 대신에 그 누구나 알 수 있었던 예를 들면 그러면 직원이 예. 직원인데 제 아들이에요. 내 아들이 직원인데 내가 사장인 거죠. 그럼 내 아들이 애를 낳았다고 야 너 뭐 출산했으니까 10억 줄게. 출산 장려금 다 비과세. 요거는 막아놨습니다. 100억을 주지 그러면. 그렇죠. 이거는 막아놨어요. 그래서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은 그렇게는 안 되고. 근데 금액도 뭐 1억도 나왔으니까 뭐 3억이면 3억 이렇게 해줘야지 금액의 제한이 완두잖아요. 그러면 우리 딸 니네 회사 입사시키고 니네 딸 우리 회사 입사시키고 서로 출산하고 나면 100억씩 꽂자 가능합니다.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는데 야, 뭐 그치, 사실 그런 것도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네. 뭐 예를 들면 국세청이 들여다보겠죠. 예. 들여다볼 텐데 네. 그걸 어떤 근거로 그렇게 못하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국세청도 뭐 가만히 앉아있는 조직은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니까 국세청도 뭐... 그런 걸 알 텐데 아무튼 이렇게 했다는 거는 어쨌든 파격적이긴 하네요. 굉장히 파격적이죠. 그래서 그래저래 그래서 그렇동안 이런 제도가 없었던 건데 지금 아주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비과세 해주는 항목들 그동안 네.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왜요?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라고 하는 항목들은 그런 겁니다. 네. 다 아까 표가 괜찮았어요. 표가. 숙증료. 예, 학자금. 학자금. 그리고 뭐 그 저 식사, 자녀 보육수당, 근로장학금 이런 게 왜 해주느냐를 우리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왜 해주냐. 네. 이거는 월급으로 받기는 받은 돈이지만
이거는 사람이 생존하려면 반드시 쓸 수밖에 없는 돈이야. 맞습니다. 의료비 소득공제 무슨 저 하는 것처럼. 그러니 이거는 사실상 네가 받기는 받았지만 금방 나가는 거라 소득이라고 보기 좀 어려워. 그만큼 필수한 지출이야. 네. 우리는 그렇게 그걸 인정하고 네. 그거는 야 그. 결국은 받아서 다시 쓸 돈인데 이걸 세금을 떼면 좀 박하잖니. 네. 그러니까 매우 필수적인 비용으로 쓰는 거에는 우리가 그것도 제한을 두어서 비과세를 해줄게라고 하니까 본인 학자금 오케이. 뭐 건강보험 사용자 부담금 이것도 오케이. 바로 나가는 거니까. 네. 점심은 먹으면서 일해야 되잖니. 그렇죠. 식대 뭐 운전은 하면서 다녀야 되잖니. 자가운전 그 대신 뭐 20만 원 한 달에 10만 원 이렇게만 해주는 거죠. 그런데 출산 장려금 1억 원이라고 하는 건 네가 근로를 하는데 이건 꼭 필요하니까 빼줄게 컨셉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다 해주는 것도 아니며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차라리 오히려 컨셉이 흔들리는다라고 하면 네. 오히려 공익 활동이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뭐 구색을 맞춰서 뭔가 해볼 수 있는데 예. 말씀하신 것처럼 비과세라고 하면 이게 이 컨셉에 맞나? 그러니까 그 출산 장려금 1억 원을 받아서. 1억 원을 바로 어디에 써야 되는 곳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필수적인 곳에 쓴 거다라고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렇다면 1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받은 근로자나 안 받은 근로자나 다 비과세를 해줘야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안 줬으면 다른 소득에 대해서 너도 비과세 한도 줄게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뭔가 이게 컨셉이 흔들리는 그래서 그런 이게 제도인 것 같습니다. 이례적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세법의 그 근간 이런 것들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비판하는 사람 목소리가 있죠. 예. 그래서 왜 해줬을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게 조금 저도 의문이긴 합니다. 뭐 기재부의 속내를 저희가 알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뭐 대통령이 그렇게 발언을 하셨고 예. 그래서 대통령이 뭐 지시를 내렸겠죠. 만들어 와라. 근데 뭐 그 안에서 이렇게 만들어 와라라고 한 지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어찌 됐든지 간에 깔끔하긴 가장 깔끔하고 금방 만들 수 있는. 이건 의사결정만 예. 하면 되는 거니까. 네. 근데 기부금이라고 했다라고 하면 혹은 분할납부라든지 혹은 분리과세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표도 안 나고 그렇게 큰 임팩트가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예. 근데 기부금이라고 하면 뭐 조금 이렇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복잡해질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있으니까 가장 깔끔하게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뭘까 네. 고민을 하다가 이걸 내놓은 게 아닐까라는 게 저의 추측이긴 하거든요. 다른 나라는 이렇게 하는 나라들이 혹시 있습니까? 근로소득에 이렇게 비과세를 해준 나라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출산장려금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크게 예. 큰 돈을 예. 제가 뒤에 다른 나라는 조금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 네. 예. 여튼 이런 비판도 있기는 해요. 이게 세금 지원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보편타당해야 되는 게 있기는 한데 물론 기재부가 이렇게 파격적인 안을 내놓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제가 그때도 잠깐 설명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이게 원래 있던 세수가 줄어드는 게 아니잖아요. 부영이라고 하는 회사가 갑자기 1억 원이라고 하는 돈을 얘한테 줬기 때문에 발생하는 세수 예. 되게 그 이례적인 세수인 거죠. 예. 이거 깎아준다라고 해서 세수가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라 살림을 꾸리는 기재부 입장에서는 이건 세수 까지는 거 아니니까 그냥 해줘도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테고 예. 근데 물론 법인세 차원에서 조금 줄어들긴 할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기업들이 이걸 그 1억 원씩이나 되는 돈을 주기 시작하게 되면 당연하게도 기업의 그 영업이익에서 순이익에서 까지는 공제비용들이 늘어날 테니까 그것만큼 어쨌든 세금이 줄어들기는 하죠. 예. 근데 그게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튼 어떤 방향으로든 뭐 세금이 안 까지기 때문에 이건 해줘도 예. 된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법인세가 까지면 그렇다고 하면 이건 보편타당하게 가야 되는 게 맞지. 예를 들면 뭐 부영이나 이런 대기업들만 대기업을 다니는 직원들에게만 혜택을 가는 방향으로 해주는 게 맞냐 라고 하는 비판도 있죠. 그래서 원칙으로 한다면 우리나라가 산모 한 명당 1억 원 정도의 돈은 출산과 그 이후에 육아를 위해서 써야 될 수밖에 없는 돈으로 인정한다. 네. 그래서 그거는 비과세 할게 네. 라는 컨셉이라면 그냥 예를 들면 여성 근로자의 경우에는 1인당 1억 원 또는 2억 원 정도의 비과세 한도를 다 부여를 해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걸 회사에서 1억 원을 받았으면 이거는 그때 써도 되고 어떤 회사는 출산 장려금은 안 주지만 여성 근로자들에게 뭐 근로 시간을 단축해 주면서도 연봉을 안 깎는다든지 연봉을 후하게 준다든지 하면서 사실상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세금 혜택이 없으면 이상하니까 네. 그 모든 근로자들에게 여성 근로자 또는 출산한 여성 근로자들에게는 1억 원 정도의 소득공제 이른바 뭐라고 합니까? 그 옵션? 네. 이걸 일률적으로 부과하면 이 세법의 컨셉에는 맞을 수 있는데 그렇죠. 이거는 회사가 준 돈인데 이상하다. 그렇게 준다는 건 설명하기가 조금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 맞습니다. 다만 말씀하셨던 1억 원을 주면 부영은 2,200만 원의 세금을 안 내거든요. 맞습니다. 그걸 안 줬으면 냈어야 할 세금 2,200만 원을 주면서 2,200만 원의 세금을 부영은 안 내도 되니까 네. 사실은 근로자한테 부영이 1억 원을 줬지만 실제로는 부영은 7,800만 원 준 거고 부영이 7,800만 원, 대한민국 정부가 2,200만 원을 그 근로자한테 준 거예요. 뭐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비과세하면 대한민국 정부는 동의한 바 없는데 네. 부영이 부영 임의대로 우리 직원한테 7,800만 원 줄 테니 대한민국 정부가 2,200만 원을 꽂아라고 강제한 꼴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 그 돈은 내 돈이거든요. 맞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꽂은 2,200만 원은 내가 낸 세금인데 왜 부영이 내가 낸 세금을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직원한테 꽂냐. 내가 낸 세금은 국회의원이 정부 예산을 감시하는 나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이 동의를 했을 때 내가 낸 세금을 쓰는 건데 그거에 동의도 없이 왜 그래서 부영이 맘대로 그래서 이렇게 하는...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 세법 개정안은 국회를 네. 통과를 해야 됩니다. 네. 네. 기재부가 할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기재부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세법 개정안을 고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세법 개정안 국회에 제출이 되면 총선 끝나고 새 국회가 꾸려지면 거기서 통과가 돼야 이게 되는 건데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역시 날카로우십니다. 남자는 아닙니까? 근데 여성만입니까? 이거는 출산한 여성한테만 주는 모양이죠? 직원이라서 뭐 출산한 여성인지 남성인지까지 제가 제대로 출산한 직원이니까 출산한 남성, 직원이니까 여성한테만 주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그건 제가 출산 이벤트가 있었던 가정에 줘야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남자 직원에게 뭐 가리진 않을 것 같긴 한데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게 뭐 이게 이 프로가 이런 얘기한다고 반대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으니 반대 생각은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고 네. 또 안 주겠다고 하면 이 프로는 그 왜 안 주냐고 줄 수 있는 명분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뭐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저출산 대책이라고 하는 게 사실 우리가 뾰족하게 내놓을 만한 대책도 없고 굉장히 머리를 굴린다고 해서 뭔가 뾰족한 수가 나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 뭐 이렇게라도 방법을 동원해서 이 문제를 조금 그래, 타개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네. 생각을 가진 분들도 굉장히 다수이기도 하죠. 네. 네. 취지 취지에는 매우 동의를 하나 네. 우리나라는 뭔가 여론이 움직이면 세법은 원칙 없이 따라가는 그런 굉장히 이상한 나라가 되어 있어서 맞습니다. 이번에도 또 똑같이 이런 거다. 맞습니다. 그게 궁금합니다. 그럼 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번에 굉장히 파격적으로 세법이 그동안 없었던 막 이런 논리까지 등장하면서 해줬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진짜 효과가 있어. 우리는 정말 세법이고 뭐고 파격적으로 지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돼. 뭐 하면 할 수도 있겠죠. 사실 그건 아무도 모르죠. 맞아요. 진짜 정말 맞아요. 그 당사자들이 1억이라고 하는 돈에 혹해서 예를 더 나올 것인가 다른 기업들도 다 따라해서 전체 모든 기업들이 1년에 한 5천억 정도 준다 그러면 순증이 5천 명 정도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전체 다 해서 5천억 썼으면 법인 세수가 1325억쯤 줄어드는 건데 예. 네. 1325억 쓰고 5천 명도 늘어나면 이게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합계 출산율을 한 0.02%포인트 정도 올리는 거예요. 지난해 우리가 한 23만 명 정도 출생을 했는데 그 중에 순증이 5천 명이 된다라고 하면 1,352억 드리고 그 정도 올린다라고 하면 굉장히 효과는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순증했는지를 어떻게 알죠? 모르죠. 모르죠. 그러니까 그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참 겁니다. 참 모르는 문제 같아요. 맞습니다. 그동안 저출산 예산을 몇백조를 쏟아부었는데 저출산율이 계속 내려가기만 하니 그거는 다 소용없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으나 다만 그거는 네. 굉장히 쪼개서 모든 사람들이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당사자가 체감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예. 당장에 내 통장에 1억이 찍힌다라고 하면 분명히 효과는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도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효과가 있다라고 치고 계산을 해보게 되면 그 정도의 세금을 들여서 이 정도의 그 뭐지 순증 효과가 나온다고 하면 네. 이 효과가 아예 없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 거죠. 근데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이게 저출산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법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조금 이렇게 조금 뭐랄까 보조적인 수단 이 정도밖에 안 될 텐데 뭐.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기왕 이렇게 조금 뭐랄까 저출산 문제를 세법 차원에서 해결을 해보자 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다고 하면 우리가 조금 더 근본적인 논의, 어떻게 세법 체계를 바꾸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양육하는데 비용이 덜 들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 세법 체계는 그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혼과 양육에서 필요한 비용에 따른 세금의 배려가 없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통 다른 나라 선진국 조금 출산율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나라들을 보게 되면 일단은 결혼을 하면 조금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물론 이 세제 혜택 때문에 다들 결혼을 한 건 아닐 거예요. 어쨌든 결혼한데 세제 혜택이 있고 결혼 컨셉이 있다는 그쵸? 거죠. 이걸로 시작해서 우리나라도 있죠. 배우자 공제. 그거랑은 비교 안 돼요.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두 번째가 애를 낳으면 세금이 줄어드는 거. 이제 프랑스 있죠? 사례를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도 조금 줄어들죠. 조금. 피부양자 공제. 그렇죠. 그 다음에 양육비 세액 공제. 한국도 있기는 합니다만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축을 봤을 때 다른 나라들은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걸 잘 갖춰놓고 있는데 한국은 체계적이지 않고 그냥 되게 부은 부분에 조금씩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 그렇죠? 보니까 이 세법 체계로는 전혀 인센티브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잘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얘기를 제가 오늘 조금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애기 낳을 때 보너스만 주지 애기 기르는 그 이후에 10년, 20년에는 세금 혜택을 안 주죠. 배려를 안 하죠. 맞습니다.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 근로소득세제 그 지난번에 이 프로가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 건데 우리나라 근로소득세제가 이런 거예요. 어쨌든 저출산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이 근로소득 과세 체계를 조금 바꿔야 되는 건데 우리나라 연소득 1억 가구의 소득세를 제가 근로소득세를 계산을 해본 겁니다. 다른 거 다 빼고 지방소득세 빼고 1인 가구라고 하면 1836만 원을 내요. 1억을 받는다고. 연 1억을 받는 혼자 사는 솔로. 맞습니다. 1800만 원 세금 낸다. 근데 결혼을 해도 바뀌는 건 배우자 인적공제에 들어가서 50만 원 정도 줄어드는 것밖에 없어요. 애를 낳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네요. 근데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가구의 소득은 1억으로 똑같은데 맞벌이 한 그냥 부부 2인 가구. 5천만 원씩 5천만 원씩. 근데 세금 600만 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조금 합리적이지 않은 세제인 거죠. 그러니까 외벌이 2인 가구는 애 못 낳죠. 그러니까 이게 맞습니다. 결혼할 이유도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결혼에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세제도 아닐 뿐더러 일단 결혼을 해야 애라도 낳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일단 이 문제를 많은 나라들이 고민을 해서 그 해결책을 내놓았는데 사실 우리는 그 합계 출산율에만 주목을 하지 혼인율 같은 거 많이 안 보시죠. 혼인율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혼인율? 결혼 얼마나 하느냐? 맞습니다.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데피니션이 뭐예요? 혼인율이? 혼인율. 조혼인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인구 1000명당 인구 1000명당 웨딩 세레머니를 몇 번 하냐? 1년에 결혼할 나이에 있는 사람들이 2022년에 3.7건이었어요. 아니, 그냥 1000명당 그냥 1000명당 총 1000명당 인구 1000명당 10년 전에만 하더라도 6.4건이었는데 거의 반토막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결혼을 안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출산율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일단은 그래서 결혼부터 시키고 그 다음에 출산을 높이는 것들이 따라와야 되고 그 다음에 애를 낳게 되면 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그 과세체가 쭉 이어져야 되는 건데 한국은 일단 처음부터 외벌이든 결혼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세법 인센티브 상으로 보게 된다고 하면 그때 헝가리 말씀해 주셨네. 예전에 보면 일단 결혼하면 돈을 먼저 왕창 주고 그거는 세제는 아니니까 그건 금융정책이죠. 그건 금융정책이고 대출을 해주고 일단 대출을 해주고 애를 낳으면 금리를 되고. 깎아주고 3명 낳으면 금리를 아예 탕감해주고 빚을 안 갚아도 돼. 원금을 탕감해주고. 대박. 그런데 그래서 결국은 부양가족 많은 가정에 대해서 근로소득을 공제를 많이 해주라 그런 얘기를 하면 뒤집어 말하면 그럼 싱글은 싱글세 내라는 거 아니냐. 뭐 그래서 싱글이 세금이 더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 상대적 세금은 항상 상대적인 거니까. 그렇죠. 왜 김대리랑 나랑 입사 동기인데 김대리는 애가 둘이 있고 결혼했다는 이유로 똑같은 연봉 5천만 원인데 세금을 500만 원만 내고 난 똑같이 연봉 5천만 원인데 세금을 왜 1500씩 떼 가냐? 라고 싱글세냐? 그렇게 할 수 있죠. 라고 하면 싱글세인 건 맞는데 그럴 때 당당하게 싱글세야. 우리나라는
아이를 많이 낳고 가정을 이루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페널티를 주는 나라야 라고 해야지. 이거 합시다 할 때는 그렇게 했다가 싱글세냐 그럼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러고 그러면 뭐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는 거죠. 근데 뭐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의 해법을 두는 거예요. 잠깐 슬라이드 하나 다시 보여드리면 독일은 2분 2승제라고 하는 걸 합니다. 네. 두 번 나누고 두 번 곱한다는 얘기인 건데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1인 가구 그러니까 외벌이라고 하더라도 외벌이 1인 가구라고 하더라도 아니 외벌이 2인 가구라고 하더라도 외벌이가 1억을 버는 2인 가구라고 하더라도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가구원이 두 명이 되잖아요. 예. 예. 2로 나눠요. 그러면 소득이 1억이니까 네. 2로 나누면 과표가 5천만 원으로 떨어지잖아요. 네. 그럼 세율이 떨어진다는 거죠. 음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근로소득세를 구한 다음에 2를 곱합니다. 그래서 2분 2승이에요. 그래서 외벌이 2인 가구나 맞벌이 5천만 원, 5천만 원에서 부부 합산 소득이 1억인 가구나 세금이 똑같습니다. 세금이 비슷해진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그 외벌이, 내가 외벌이인데 네. 근데 결혼을 한다. 외벌이어도 외벌이일 때는 세금을 많이 내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 세금이 왕창 깎이는 거죠. 이야. 여기 보시면 그래서 독일의 2분 2승제로 외벌이 2인 가구를 계산을 해보면 이게 1836만 원에서 1248만 원으로 거의 600만 원 정도 줄어드는 거예요. 독일만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미국 괜찮은 방법이네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물론 모두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본인이 선택하면 돼요. 맞벌이 가구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본인들이 개인 과세를 받든 아니면 2분 2승으로 해서 부부 합산으로 해서 과세를 받든 더 낮은 쪽으로 선택을 하면 된다는 거죠. 저 합리적이네. 그래서 사실 이 가구 단위가 아니라 개인 단위로 그 소득세를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나라가 선진국 중에는 우리나라다 저기 일본 정도인데 네. 일본도 사실 고령화 문제 때문에 골치가 많이 아팠잖아요. 예. 그래서 한 5년 전부터 일본도 2분 2승제를 도입하자라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도 프리터족이라고 하죠. 예. 결혼하지 않고 그냥 알바해서 나 혼자 평생 행복하게 살 거다 라고 하는 젊은 층이 되게 많이 있으니까 예. 이 친구들을 어떻게 하면 결혼을 시킬까라고 많은 고민해서 2분 2승제를 사회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 한국에서 이런 논의한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보신 적이 없잖아요. 해야 한다는 의견이신가 보네요. 이게 맞냐 틀리냐를 떠나서 그러니까 세법으로 뭔가 인센티브 체계를 만들려고 하면 외벌이의 경우 그렇죠. 체계적으로 뭔가 만들어야 되면 일단 시작은 여기서부터 해야 되는 게 맞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결혼할 수 있게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하게 되면 애를 낳아야 되니까 예. 여기서부터는 뭐 N분 N승으로 가는 거예요. 뭐 3분 3승이 돼도 되고 4분 4승이 돼도 되고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가족 단위로 과세를 하잖아요. 그래서 가족을 보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가족 그 한 명마다 개수를 주는 거예요. 슬라이드 잠깐 보여주시면 예. 1인 가구면 가족 개수가 1이에요. 2인 가구면 부부 한 명씩에서 2. 그 다음에 자녀가 한 명일 때는 2점. 자녀 한 명당 0.5. 두 명일 때도 0.5니까 합해서 3. 예. 그 다음에 자녀가 세 명이 되면 그때부터는 1입니다. 1을 넣어주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연소득이 1억인 1인 가구가 내는 세금이 2,192만 원쯤 돼요. 예. 프랑스 그 소득세 과표로 따지자고 하면. 예. 근데 3자녀 가구, 소득은 같은데 이제 3자녀 가구가 되면 가족 개수가 4가 되잖아요. 예. 그럼 4분 4승을 하는 거예요. 4번 쪼갰다가 4번 쪼갰다가 과표를 낮추고 4를 곱하는 거죠. 어. 그러면 세금이 528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소득은 같은데 세금이 4분의 1로 줄어든다. 맞벌이가 4명이서 맞벌이 한다는 컨셉으로 그냥 계산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벌인이 있지만 쓰는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4분에서 4를 곱해야 되는 게 맞다. 과표를 떨어뜨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저출산 고민하는 건 맞아. 그래서 세금 깎아주는 거 오케이. 근데 네. 하려면 약간 이런 세련된 방식으로 하는 게 어떠냐. 보편타당하게. 누구나 해결될 수 있게. 그렇죠. 그렇죠. 기업이 부영 직원이든 아니든 줄 수 있으면 받고 그런 줄 돈이 없는 기업에 다니는 사람은 못 받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맞습니다. 그런 취지이신 거네요. 그렇죠. 아하. 그래서 사실 물론 프랑스가 이것 때문만은 아니지만 프랑스 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동거 사실혼도 인정을 하고 혼외자 같은 경우에도 가족에다 넣어주고 그런 것들 때문에 어쨌든 거기에서도 큰 효과를 발휘하지만 어찌 됐든지 간에 프랑스는 이런 그 체계적인 세법을 통해서 출산 합계 출산율이 1.8명 가까이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맞는 얘기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보시면 한국이랑 프랑스 소득세액을 비교하면 이런 거예요. 예. 2억은 버는 외벌이 가정이 한국에 있고 예. 여기는 세금을 4,800만 원을 내야 됩니다. 예. 자녀가 두 명 있어도. 예. 근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소득이 2억이고 자녀가 두 명이 있다라고 하면 이게 그 세금이 3천만 원으로 줄어들어요. 그 아까 전에 2분 2승 그 해가지고. 맞습니다. 세 명이니까 3분위로 했겠네. 3분 나눠서, 3승이 되는 거죠. 네, 3명으로 나눠서 가시 곱하기 3으로 하는 거. 사실 우리도 하려면 할 수는 있는데 지금까지 이런 논의가 안 됐던 이유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도 예. 이런 이유가 아닐까 싶은 게 한국은 가뜩이나 세수가 그렇게 많은 나라가 아니잖아요. 예. 세금을 많이 걷지 않으니까. 근데 근로소득세가 가장 큰 세수. 뭐 지난해에 59조가 거쳤고 뭐 전체 국세의 17% 정도니까 근데 만약에 세법을 2분 2승 혹은 뭐 3분 3승 뭐 가족도 아니 이렇게 바꾼다고 하면 당장 세수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그 얘기군요. 그러니까 이 출산장려금으로 주는 거는 그것 때문에 늘어난 세금 그냥 안 받을게 이렇게 맞아요. 하는 컨셉인데 이렇게 하면 당장 세수가 줄어들어요. 세수가 줄어드니까 그러면 당장 줄어든 세수를 어떤 방식으로 벌충을 해야 되냐 뭐 예를 들면 근로소득세를 벌충을 해야 될 테니까 연말정산을 개편을 해서 세금 안 내는 사람들 그게 한국의 고질적인 문제잖아요. 예. 연말정산 개편을 해서 세금을 낼 사람들은 내게 하고 근데 이게 쉽지 않죠. 2014년에도 박근혜 정부 때 한번 하려고 했지만 결국에 이거 엄청나게 먹고 다시 후퇴했잖아요. 그게 아니면 증세를 해야 되는데 네. 어느 정권에서 이런 정치적인 결단을 내릴 수가 있을까? 제도만 합리적이면 그래도 밀고 나가야죠. 제도가 합리적이라면 사실 제도가 합리적이지 않으니까 저항을 하는 거지. 예전에 이런 세금 공제와 세금 제도를 만드는 게 저출산 정책 대응 정책이니 저출산 예산 쓴다고 생각하고 그 세금 수입의 감소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씀이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방법이 어찌 됐든지 간에 이런 방법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거 도입하자.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닌 게 이런 예. 것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축에서 마지막 축인 건데 예. 사실 애를 안 낳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양육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근데 한국은 양육비 공제가 거의 없죠. 잠깐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예. 저출산 관련해서 각국의 세금 공제 제도를 조금 제가 비교해 놓은 건데 한국은 인적 소득 공제 1인당 150만 원. 네. 소득공제죠. 이거 예. 얼마나 되겠습니까? 교육비 세액공제도 1인당 300만 원이고 100만 대학생이면 900만 원에 15% 세액공제예요. 45만 원쯤 되고 여기는 예. 120만 원쯤 되죠. 130만 예. 원쯤. 그럼 자녀 세액공제 1인당 15만 원. 3명 이상이면 20만 원. 1인당 20만 원. 1인당. 20만 원 깎아준다는 거죠. 맞습니다. 자녀 장려 세제라고 해서 이건 1인당 50만 원 환급 받는 거. 예. 근데 이 정도 돈 받으려고 애를 하나 더 낳겠다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 거 아니야 이런 말인 거죠. 근데 프랑스를 보시면 프랑스는 이것도 되게 잘 돼 있던데 자녀 보육비 세액 공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보모나 유치원이나 뭐 이런 외부 위탁 기관에 6세 이하의 내 애를 맡겼을 때는 1인당 2,300 유로까지 쓸 수 있고 2,300유로까지 한도를 두고 그 2,300유로의 50%를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166만 원쯤 되네요. 그 다음에 가사도우미도 세액공제를 해줘요. 가사도우미를 쓰게 되면 한도가 1.5만 유로, 1,100만 원쯤 되나요? 예. 거기에 50%까지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주는 거잖아요. 프랑스만 이런 것도 아니고 미국도 비슷합니다. 자녀 인적소득공제가 1인당 4,050달러, 540만 원쯤 되고 그다음에 뭐 교육비 세액 공제도 있고 여기도 자녀 보육비 세액 공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나니 이런 것들을 제가 뭐지? 고용을 한다. 이게 일에 하루 뭐 8시간 정도 정기적으로 이렇게 고용을 했다라고 하면 거기서 발생하는 보육 비용의 최대 35%까지 세액 공제를 해 줍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독일도 비슷한 그 정책들이 있고요. 프랑스에 그런 용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수평적 형평성? 이래서 자녀가 있는 사람들과 자녀가 없는 사람이 삶이 비슷해야지. 자녀가 있는 사람은 쪼들리고 돈도 없고 막 왜 이렇게 힘들지? 이렇게 맞습니다. 생각하고 싱글인 사람은 왜 이렇게 여유가 있지? 이렇게 살게 만들지 말자. 사회가 자녀가 있는 사람들의 삶도 자녀가 없는 사람들의 삶과 비슷한 수준으로 형평성을 맞춰주도록 세제를 만들자는 컨셉이 있는 것 같아요. 자녀가 그렇죠. 있는 사람들의 삶을 더 좋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있다는 것만으로 자녀가 있는 분들은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더 줘라. 아무튼 프랑스도 그런 평정 더 높여야 된다. 아 돈. 그렇습니다. 아무튼 네. 프랑스도 그런 철학 때문에 어찌됐든 예. 가족 단위 세제라고 하는 걸 만들었고 예. 이게 조금 전파가 돼서 N분 N승제로 뭐 독일, 뭐 프랑스, 미국 같은 나라가 받아들인 거고 예. 그다음에 그 이 자녀 세액 공제라고 하는 것은 또 미국에서 만들어진 건데 이게 어떤 철학적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 처음 도입이 된 게 1954년이거든요. 예. 미국 당시에 그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큰 화두였습니다.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한참 생산 가능 인구가 부족할 때 근데 여성들이 사회 진출을 하려면 애를 누군가한테 맡겨야 되고 그게 비용이잖아요. 예. 그때 당시에 미국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 업무 수행을 위해서 지불하는 자녀의 양육비는 비용 처리를 해줘야 된다. 이게 기업에서 내가 고용한 직원의 그 근로 임금은 비용 처리하는 것과 비슷한 컨셉인 겁니다. 그거 아니냐? 그렇죠. 맞는 그래서 얘기네. 1954년에 도입할 때는 소득 공제를 해줬다가 예. 그 다음에 1976년도에 세액 공제를 바꾸면서 훨씬 더 혜택을 키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근로를 하는 거는 근로를 하는데 들어가는 자녀 양육 비용 같은 경우에는 예. 당연히 비용 처리가 돼야 되는 거다. 그게 당연한 컨셉이라는 거죠. 근데 한국은 근데 그런 컨셉 자체가 철학적으로 없기 때문에 굉장히 네. 뭐 얼마 뭐 15만 원, 뭐 150만 원 소득 공제 전혀 인센티브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아하. 아주 미세한 정책들만 들어가 있다는 거죠. 오늘 김상우 기자는 우리나라 세제 당국은 철학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아니 뭐 철학이 없다라는 것보다는요. 물론 네. 그 근로소득 세계가 그렇게 만들어진 이유가 있겠죠. 제가 그 철학적 배경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출산 문제라고 하는 게 사실 우리나라의 그 문제가 된 게 벌써 한 10년, 20년 근 가까이 되잖아요. 예. 네. 그러면 거기에 맞게 어쨌든 세법 체계도 꾸준히 바꿔 나갔어야 되는 게 맞는데 네. 그게 하나도 바뀌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역대 정부가 철학이 없었다 그 말이죠? 그렇지.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지금 정부, 옛날 정부 싸그리 다음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제부터 이승만 언제가 가장 문제였다고 보십니까? 이승만 그 정부부터? 아, 그때는 저출산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니까요. 아, 저출산 문제가 대두됐던 그 이후의 정부부터. 이후의 정부부터. 아, 물론 그 이 문제를 다르다.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했겠습니다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예.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철학은 알겠습니다. 있었지만 실패를 했거나 아니면 철학이 없었거나. 알겠습니다. 야, 꼼꼼하게 취재를 다녀오셨네. 그래서 저는 그 비과세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을 하자면 잠깐 계산을 해보니까 1억을 줬더니 6,500 세금 떼고 6,500만 원만 가더라 네. 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잘못된 게 네. 부여금은 1억을 준 게 아니라 1억을 주면 그 2,200만 원은 세금을 안 내잖아요. 예. 안 줬으면 냈어야 할 법인세니까. 그렇죠. 사실은 부여금은 7,800만 원을 준 겁니다. 근로자한테. 맞습니다. 1억을 준 게 아니라 예. 그렇죠. 그러니까 7,800만 원을 줬더니 6,500만 원만 가더라 그 말인 거예요. 예. 정확히는 그렇죠. 1억을 줬더니 6,500만 가는 게 아니고 아니라 그럼 7,800만 원 줬더니 6,500만 원 간다면 비과세를 해줄 어떤 그 하여튼 세액의 세이브 금액도 7,800만 원과 6,500만 원의 차이만큼 해 줘서 정말 이 이전 소득이 있을 때 세수의 별도의 부담이 없게 만들어야지. 그런 말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 분리과세를 했어야 되는 그거를 건데. 다 해주는 건 네. 쉽지 않다. 말 이렇게 다 이러니까 다들 이제 해주라고 하지만 예를 들면 연봉 5천만 원짜리 부영 직원은 3년 다니면 총 2억 5천 받을 거예요. 출산장려금 포함해서 그죠? 네. 5천 출산장려금 1억 5천 받을 건데 어디 다른 회사에 다녀서 못 받았던 1억 5천 받은 그 근로자가 세금을 더 낸다면. 괜찮겠어요? 그거 그렇게 맞습니다. 또 생각하면 그렇죠. 왜 더 많이 받은 부영 직원은 세금을 더 적게 내? 그렇죠. 라고 하면 또 그렇게 생각하면 이상하니까. 맞습니다. 아무튼 뭐 세제는 진짜 좀 원칙을 공평하게 요 때만 뭘 해줄게 이런 거는 늘 좀 위험한 것 같더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뭐 본질적인 해법도 아니라서 예. 본질적인 그래서. 해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자. 알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오케이 비과세 콜 콜 하고 부영 잘했네 뭐 이렇게 할 일이 아니다. 부영은 그래. 고맙고 잘했고 그 세액공제 해주려고 하는 정부의 마음도 이해는 되나 그게 이렇게 쉽게 결정해서 오케이 건배 이럴 일이 아니다. 그렇죠. 네. 네. 자 김상우 기자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